안녕하세요. 푸쿠푸쿠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포르자 호라이즌을 플레이하면서 필스핀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그거 한번 오늘 좀 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자,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지금 제가 약 1500 몇몇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지,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는지를 보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전설 등급 나온 것만 좀 확인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갖다 팔겠습니다. 바로 즉석으로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. 필스피, 일반 필스피는 380개가 있고요. 그리고 슈퍼 필스핀, 이제 필스핀 3개치죠? 3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슈퍼 필스핀이 298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프리미엄 유저 VIP 혜택인가? 메일로 한 주에 슈퍼 필스핀 2개를 메일로 줍니다. 그래서 그 메일 개수까지 다 셌더니 메일이 총 52개, 52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개씩 주는 거니까 이거를 슈퍼 필스핀으로 바꾸면은 슈퍼 필스핀 104개가 되고요. 그래서 일반 필스핀 380개에 슈퍼 필스핀 402개가 있습니다. 근데 이 402개를 일반 필스핀으로 치환을 했을 때 1206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더하면은 슈퍼 필스핀이 약 1586개가 있다.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보시면은 37,333만 5,805원 있습니다.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, 제 기억에는 필스핀 한 개가 기대값이 보통 한 개당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랬어요.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1586개가 있으니까 대충 7만원으로 잡으면은 필스핀을 전부 다 깠을 때 약 1억 1102만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이게 기대값이죠. 자, 그러면은 필스핀부터 갈게요. 자, 갑니다. 자, 어차피 많으니까 스킵할게요. 오케이, 시작하자마자 레전더리 한번 나왔죠. 25만원. 야, 반짝반짝 거리는 거 좀 극혐인데? 야, 반짝반짝 거려서, 야, 광과민성 그거 흘릴 것 같은데? 눈깔 아프다. 나 벌써 눈깔 아픈데? 슈퍼 휠스핀 까다가 같은 회사 차량 2대 이상 나오면 1치킨? 오케이. 손해볼 거 없어. 오케이, 갑니다. 반년이면 게임 충분히 즐기고도 질려가지고 삭제했습니다. 오케이, 존다 침패 나왔습니다. 하가니 존다 침패. 105만원이네요. 대탕을 안 했으면? 이런 것도 적어야 되냐? 이런 건 안 적을게요, 그냥. 야, 비싸네? 야, 적자, 그러면. CLK GPR FE. 자, 일반 필스핀 다 까가지고, 자,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전설 등급 몇 개 나왔냐면, 하나, 둘, 셋, 넷, 18, 19, 20개 나왔습니다. 자, 380개 까가지고, 20개가 나왔다. 여러분, 10분의 1도 안 되죠? 얼마 벌었냐? 380개 까가지고. 2,793,000원 벌었네요. 그러면은, 자, 나누기 380 하면은, 기대값 71,000원. 맞지?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? 휠스핀 한 개당 기대값이 약 7만원이라고. 거의 얼추 들어봤죠? 자,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. 자, 일반 휠스핀 다 깠고요. 자, 이제 슈퍼 휠스핀 갑니다. 자, 슈퍼 휠스핀 298개입니다. 자, 이거 미션 있죠? 문섭님이 이제 같은 브랜드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나오면은, 치킨 준다고. 설마 한 번도 나오겠지. 안 그래? 아마추어 같이 왜 이리 격상돼 있냐고요? 조용히 해. 돈이 장난이야 지금? 여러분, 돈이 장난입니까? 예? 오케이, 25만 떠났고요. 잠깐만! 바지 두 개! 바지 두 개는 안 됩니까? 바지! 같은 브랜드 아니야? 바지 두 개 인정 안 해줍니까? 바지 타고 다니냐고? 만든 회사가 다르다고? 바지 사장이냐고? 뭔 소리야? 바지 두 개 안 돼? 이거 좀.
뻔하고 조용히 봐. 합의. 올 퍼플 띄우면 5000 치즈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올 퍼플 뜨면은 5000 치즈. 오케이. 보보보 그건 좀 위험한 단어일지도. 확률 공개하라 선텐 스튜디오. 이거 좀 논란이 있을지도. 아! 오! 아! 아! 파보보! 아! 이거 약간 확률 조작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파보보! 오! 야! 와 투전설! 여기도 전설 나왔으면 진짜 레전드였겠다. 노노노 까비. 이거까지 나왔으면 진짜 3전설인데. 이건 진짜 아깝다. 50개 남았을 때 미션 폭 넓혀드릴게요. 제조 국가까지 인정해드림. 오케이. 미션이 뭐였죠, 서로? 지금? 보보보 나오면, 얼마였죠? 5,000원? 만원이었나? 3만원이었나? 5만원이었나? 농담이야. 조크. 양심 어디 갔냐고? 조용해! 자, 중간 점검 하겠습니다. 전설 몇 개 나왔냐? 40개 나왔죠, 다. 자, 여기는 4.4%. 여기가 일반 힐스텔이 약 5.2%가 나왔어. 결국 한 4에서 5% 정도 된다. 그 정도 됩니다. 전설 나올 확률이. 자, 돈은 지금 45,776,305원이 됐습니다. 5,739,500원. 자, 이렇게 되면은, 자, 나누기 894는 64,000원. 아까보다 좀 줄긴 했네요. 자, 이제 내일입니다. 마지막이에요. 자, 여기서 미션을 성공해야 됩니다. 자, 다시 갑니다. 포드! 맞지? 이거 맞지? 오케이, 좋습니다. 포드 나왔습니다. 이거 제조사까지 솔 따지고 보면 맞췄죠? 이건 명백하게, 성공을 했습니다. 드디어! 고마워, 말했잖아. 자, 일단 치킨이랑 3000 치즈 확보했습니다. 자, 이제 보보보 남았어요. 보보보. 야, 보보보 믿습니다. 제발. 한 번만 나와주세요. 보보보가 더 있는 것 같아. 보보! 야, 저 보보에서 끝나냐? 약간 메이플, 튜브 돌리면 약간 이런 맛인가? 좀 킹탄데? 약간 단점 체험하는데? 제발 신이시여, 한 번만. 보보보 한 번만요. 야, 보보보 안 나오게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한번 진짜 한번 딱 나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트럭 한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확률 0%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막 트럭 보내? 한번 혼자만의 정신 차릴래? 파파파도 허용해 준다고요? 오케이. 매일 5개다 보면은 파파파.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없습니다, 더 밑에. 자, 이번에 파파파도 허용입니다. 제발, 파파파! 파파! 아! 괜찮아. 아직 3개 남았다. 30만원. 아니, 나한테 30만원보다 파파파가 더 중요해. 야, 마지막 2개입니다. 라스트 2개. 파파파 1개 떠줘야 돼요. 제발, 파파파. 자, 마지막입니다. 저 안 봅니다. 파파파. 기대할게. 믿는다. 야, 잠깐만. 이거 소리가 파란색이 아닌데? 자, 일단은. 자,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안 끝났다기보다는 정산해야 됩니다. 정산. 자, 마지막. 자, 이렇게 하면은, 자, 2,000,
225,400원을 벌었습니다. 자, 일단은 기대값은 뭐 거의 동일하게 나왔죠?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, 전체적으로 결론만 놓고 봤을 때 기대값이 1억 1천이었는데 총 수익은 약 1억 원입니다. 기대값이 1억 1천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거의 기대값까지 나왔죠? 얼추? 그리고 전설 등급은 얼추 비슷하게 나왔어요. 거의 4에서 5%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5% 같아요. 총 전설 77개 나왔고 그 중에서 25만원이 다시 보게니까 거의 절반 58% 확률로 25만원이 뜬다.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. 오케이, 결론은 이렇습니다. 총 사용할 필스핀 개수는 1586개고요 총 수익은 1억 465만 7,900원, 기대값은 약 1억 1,000만원이었습니다. 그리고 필스핀 개당 기대값은 약 66,000원이고 획득한 전설 등급은 77개고 그 중에서 25만원이 45개가 나와가지고 확률은 약 58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전설이 뜨면은 58% 확률로 25만원이 나옵니다. 그리고 1500개 까는 동안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. 뭐 이것저것 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, 그래서 필스핀 하나 깠을 때 7만원 이상은 나와야 이득이다. 아 근데 이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왜냐면은 저는 나왔던 자동차들 다 갖다 팔아가지고 나왔던 자동차들 경매장에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기대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필스핀 약 1500개 정도 까봤습니다. 역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그대로 기대값은 거의 비슷했고요. 제가 예상했던 만큼 또 수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혹시 이번 영상 재밌었으면은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